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표는 사인 시간에 다뤄보겠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이 시간은 지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왜 봐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얼마나 빠르게 인하될 것인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많은 관심 갖고들 계시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지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일 텐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표를 보고, 지표에 따라, 지표를 확인한 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왔죠. 그만큼 지표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하는 건데요.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지표가 있었죠. S&P 글로벌의 제조와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그 지표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S&P 글로벌 구매관리자 지수, 구매자들한테 의견, 설문을 물어서 지금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지표가 됩니다. 제조업 PMI는 47을 기록했는데요. 15개월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가 50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그 수치마저 15개월래 최저, 가장 위축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PMI는 어떨까요? 이번에 54.4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원래 최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0 위에 있죠. 그런 만큼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S&P 글로벌이 어떤 평가를 내렸나 살펴보니까요. 미 경제 활동이 9월에 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50 아래에 있었지만 미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50위, 그러니까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강하게 끌어갔다는 것이죠. 또 3분기 내내 경제 확장세가 유지됐다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성장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긴 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차이가 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시장은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울어서 또 비컷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장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향방은 어떨까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11월 FOMC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조 위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진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계속해서 빅컷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반영된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 폭이 되겠습니다. 일단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시장에는 50.5%가량 반영돼 있고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49.5%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스몰컷 가능성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박빙의 그런 경쟁이 되고 있죠.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또 한 번의 빅컷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생각과도 일치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시장의 생각은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준금리 경로를 표시해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또 이쪽이 날짜가 되겠습니다. 즉, 올해 11월 FOMC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파란색 박스가 바로 여기 쳐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11월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가장 많이 반영을 하면서 4.5에서 4.75% 기준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은 어떨까요? 12월 FOMC가 올해의 가장 끝에 열리는 FOMC가 될 텐데요. 지금 점도표,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발표했던 점도표 상으로는 4.5%,
4.25에서 4.5%가 연준이 생각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보다도 더 강한 4.0에서 4.25% 가 올해의 최종 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사실 내년 연준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표에서 나타낸 최종 금리는 3.25에서 3.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10월에서부터 지금 2.75에서 3.0%는 기준금리가 내려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이렇듯 항상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이죠.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 둘씩 입을 열고 있는데요. 세 명의 연준 위원들이 월요일 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2%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경제를 고려했을 때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1월 FOMC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와 노동시장 둔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정상화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스비 총재와 비슷하게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매파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요. 지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50BP보다 작은 보폭, 그러니까 25BP, 0.25%포인트가 되겠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더딘, 더 느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더 많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지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지표에 의존하겠다,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온 만큼 특히 또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갈려있는 만큼 이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도 많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24일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또 한 번 나오고요. 26일 고용지표 그리고 GDP 그리고 제조업 활동 지수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이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이날 공개되는데요.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또 시장의 기준 금리에 대한 예상치, 전망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 정리를 하면 뭘까요?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이 되겠습니다. 지금 빌 클린턴이 대선 운동을 할 당시에 내걸었던 문구가 될 텐데요. 문제는 경제다 이거죠.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경제, 즉 경제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